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신이 BBC에게는 누구보다 빛나는 리더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더 크게 봅니다. 힘이 되는 사이 BBC& 뱅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킴 주한 미국 대사의 후임으로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공식 지명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리퍼트 비서실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외교 문제를 오랫동안 조언해온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리퍼트 실장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수석보좌관과 비서실장,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4월 국방장관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리퍼트 실장은 2005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대선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안보 가정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41세로 나이는 젊지만 1999년부터 톰 대슐, 패트릭 리 등 상원의원들을 보좌해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며 그는 역대 최연소 미 대사가 될 전망입니다. 리퍼트는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며 동맹국에게 헌신적이고 유능한 리퍼트가 대사가 돼 행운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 관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